그럼 도서 관리 관련된 도서 관리 활동 다이어그램을 한번 모델링 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도서 관리에서 사선원 구입한 도서를 도서 목록에 추가한다. 사선원 폐기한 도서를 도서 목록에서 삭제한다. 이용자는 도서 목록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대출이 가능한 도서는 대출하고 대출이 완료시키고 대출이 불가능한 도서는 예약을 해서 예약이 완료한다. 여기까지 도서관리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해서 사선은 목록을 추가하고 목록을 삭제. 여기서 보면 이거를 이해를 잘 해야 돼요. 병렬을 이건 이 심볼은 동시에 처리한다 했어요. 할 때마다 구입한 도서를 목록에 추가하고 목록을 삭제한다. 이 경우는 어떤 일이냐? 예를 들어서 A라는 책이에요. 책이 너무 낡아서 새로운 A라는 책을 가져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하고 요거를 삭제하는 경우. 동시에 일어나죠? A라는 책을 삭제하고. 또는 A, B, C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요거를 목록을 추가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F라는 책이 필요가 없어. 요거를 삭제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를 병렬로 동시에 처리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아니, 목록만 추가할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삭제를 합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네 권의 책을 가지고 새로, 네 권의 책을 새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서 등록을 시켰어요. 목록 추가를 시킨 거죠. 목록 삭제는 삭제할, 이제 낡아서 버릴 책이 없어. 그럼 제로죠. 이러한 경우도 목록 추가 삭제를 동시에 한다. 삭제를 제로권 삭제하면 되잖아요. 이러한 경우를 의미를 뜻해요. 저도 처음에는 추가만 할 때도 있고 삭제만 할 때도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잘 곰곰이 생각하면 아 추가 삭제를 동시에 하는구나 하는데 삭제할 게 없으면 추가만 하고 추가할 게 없으면 또 삭제만 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록 추가를 했죠. 목록 추가가 제로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동시에 두 개를 이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대출 가능한지를 확인을 해. 대출 가능한지. 대출이 가능하면 대출시켜주고 끝나요. 대출이 누가 빌려갔다 예약하면 돼요. 예약해서 끝. 자, 활동 다이어그램, 도서 관리에 대한 대출 관련된 활동 다이어그램입니다. 어렵지 않죠? 목록 추가 삭제를 병렬 패러럴로 하고 대출 가능하냐? 가능하면 대출, 그렇지 않으면 예약. 예약, 물론 예약 안 하면 종료할 수도 있어요. 예약 안 하고. 그러면 도서 대출이 아니잖아요. 안 하고 예약도 안 하고 그냥 대출 불가능하면 대출 아니면 예약 안 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또 분기가 또 있겠죠. 이 안에 예약을 할 거냐 글씨가 잘안 쓰이네. 예약을 할 거냐 아니면 예약을 안 한다. 안 하면 종료. 예약을 하면 예약하고 종료. 이렇게 되겠죠. 자세히 그리면 이거를 여러분들도 이러한 활동 다이어그램 제가 모델링 요 그림을 보여주면 저처럼 요 판단이 이렇게 와서 여기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면 대출하면 돼요. 대출이 불가능하다. 또 예약 가져갔어요. 다시 조건문을 해서 여기서 예약이 예스냐.
글씨가 잘 안 돼. Yes 냐 그러면 여기서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예약을 하고 이렇게 또는 예약을 안 하면 no. 예약을 안 하면 바로 이쪽으로 오겠죠. 이렇게 와서 여기서 종료가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요 예약을 하고 끝나는데 대출하고 no 했을 때 예약을 할 수 있으면 예약하고 예약하지 않으면 바로 종료하고 이렇게까지도 세분화해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을 보면 꼭 이 교재에 있는 요 내용들이 꼭 맞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플하게 모델링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추가로 세밀하게 분석해서 모델링을 더 잘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도서 예약. 이번에는 구인을 이용해서 이용자가 도서 대출을 신청하고 가능한지 확인. 불가능한 거는 예약을 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고 취소가 완료되고 대출 중인 도서가 반납이 되면 예약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프라이어리티가 우선순위가 높은 고객을 찾아서 대출이 가능한 메시지를 보내고 예약 시스템 완료다. 그럼 이거를 활동 다이그램 보면 도서 대출 신청 대출 가능하냐? Yes 가능해. 대출하면 끝이에요. 내려오죠. 대출이 아니야. 그러면 불가능한 도서를 예약을 해. 그러면 예약을 하면 취소를 안 하고 계속 예약하면 취소를 했다. 예약했는데 취소했어. 그럼 예약 취소를 취소할 거다. 그럼 예약 취소하고 끝나고 취소가 아니야. 그러면 예약된 도서가 반납이 돼. 그럼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이용자를 찾아서 메시지로 알려. 알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도서 예약자하고 사서하고 도서 반납자가 있어요. 요 세 사람이 각각 하는데 누가 무엇을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구별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구익면을 이용해서 해보는 거예요. 구익면을 이용해서 도서 예약자가 도서 대출 신청하면 사서가 요 시스템이 되겠어요. 대출이 가능한지 보여줘. 이 사서가 하는 것이 도서 예약 웹이 되겠어요. 대출 가능하면 yes 대출 완료 끝나. 그렇지 않다 no 대출 가능한 도서를 예약을 하려고 그래. 그러면 예약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예약하겠냐? 예약 안 하고 취소했어요. 그럼 예약 취소로 끝나고. 아, 예약을 했어. Yes, 예약을 했어. 예약을 하면은 예약을 했죠. 취소를 안 하고 Yes. 그러면 왜? 이제 기다렸다가 도서 반납자가 도서 예약된 도서를 반납해. 그럼 이 시스템이 반납했을 때 우선순위가 높은 고객을 찾아. 고객을 찾아서 메시지로 알려. 그리고 끝. 그죠? 그럼 세 개의 객체가 도서 예약자, 사서, 도서 반납자가 구인면을 통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하는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서 예약을 그냥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았고 이 활동 다이어그램을 구인면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봤어요. 구인면을 이용해서 그려보니까 어떤 객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쉽게 눈에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구인면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이해가 쉽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전송. 간단한 거예요. 사용자가 클라이언트를 통해 데이터를 입력하고 클라이언트는 입력된 데이터를 서버에 전달합니다. 서버는 입력된 값을 클라이언트에 반납하고 결과 매출 전달. 이게 데이터 올리는 거나 서버에 네이버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시청을 쳐서 서울시청을 치면 이 서울시청이라는 데이터가 서버로 가겠죠. 가서 그 URL을 따라서 가서
그 홈페이지 화면을 갖고 와서 나한테 보여주겠죠. 보여주는 게 그 결과 메시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인풋 데이터, 데이터 전달, 쇼 메시지. 이렇게 해서 시작! 인풋 데이터, 데이터를 전달, 그래서 쇼 메시지. 그죠? 데이터가 이거 데이터 트루 쇼 메시지에서 데이터가 잘못되면 이 판단이죠. 데이터가 전달했을 때 이 입력한 데이터가 맞냐. 그래서 시청이라고 했는데 내가 시청이라고 썼다. 이렇게 잘못 썼을 때 없다고 나타내겠죠. 그럴 때 한번 판단문을 통해서 분기문을 통해서 이게 올바르게 시청이라고 맞냐 썼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쇼 메시지를 해서 결과를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은 리턴해서 다시 쇼 메시지를 보여주겠죠. 그죠? 그래서 맞다 맞으면은 리턴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틀리다 그러면은 어떠한 에러 메시지를 보여주겠죠. 그죠? 이렇게 데이터 전송 관련된 간단한 활동 다이어그램을 모델링 해봤어요. 다음은 식당 예약. 자, 식당 예약하는데 종업원에게 전화해서 이게 이제 자동응답기라고 생각합시다. 자동응답 전화를 받아서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종업원에 설명한다. 보통 전화번호만 자동으로 저장되겠죠. 그래서 예약을 하는 경우에 콜, 전화 걸고 answer, 전화 받고 reserve, 예약, explain, memo, acquire, 예약 완료 이렇게. 그러면 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answer, reserve, 예약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이거 없어도 돼요. 그러면 이 예약 관리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이게 예약이 돼 있냐 안 돼 있냐. 예약이 돼 있다. 엔서. 아니 대답이 엔서가 없다는 거죠. 엔서가. 전화가 없는 거. 엔서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어. 예약할 수가 있다. 그죠? 예약할 수가 없다. 예약할 수가 없으면은 끝나는 거죠. 예약할 수가 있다. 예약해야 이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explain과 reserve 어떠한 거를 메뉴로 선택을 해. 내가 메뉴로 선택하고 예약을 눌러 동시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몇월 며칠 몇 시에 어떠한 음식으로 해서 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약을 acquire 완료를 하면서 종료를 합니다. 이게 식당 예약 관리 관련된 자동 응답기에 대한 시스템을 활동 다이어그램으로 모델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문 예약 관리 로그인 화면으로 봅시다. 메인 화면을 보여주고 상품 검색에서 상품 정보 보여주고 오더를 주문하겠냐 주문은 아직은 안하고 찜하고 다시 또 상품 검색하는 거예요. 찜하고 상품 검색하고 최종적으로 다 했으면 주문하겠다 하면 주문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또 뭐 결제 관련된 내용도 있겠고 이렇게 해서 간단한 주문 예약 관련 활동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라디오 주파수 선택하는 거. FM, AM 요즘 라디오 잘 여러분들 잘 안 보지만 라디오 켜기 기능 활동 시작하고 상태 선택 AM이냐 FM이냐 주파수 탐색 AM이면 AM에 대한 주파수 탐색 그 다음에 FM이면 FM에 대한 주파수 탐색 탐색에서 그 주파수 선택하면 나오겠죠. 그죠? 여기 또 소리가 나온다. 그 음악이 뭐 음악이나 뭐 나오는 거를 추가로 넣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간단한 주파수 선택 활동 다이어그램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화면 로그인 간단하죠.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입력 틀렸을 경우에 LMS 출력 끝나요. 또 반복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디가 됐어. 그 다음에 비밀번호 눌러 비밀번호가 틀려 LMS 출력 비밀번호 맞아 로그인 성공
로그인하는 거. 이렇게 화면 로그인, 간단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화면 로그인에 대한 활동 다이어그램을 한번 모델링을 해봤습니다. 이것처럼 플로우 차트를, 많은 학생들이 플로우 차트를 해봤기 때문에 활동 다이어그램은 유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활동 다이어그램은 무엇을 이용해서 그리라고요? 가능하면 구입면을 이용해서 활동 다이어그램을 모델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다. 그래서 활동 다이어그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